자, 오늘은 이제 색소폰 스윙 에튜드 3편을 오늘 한번 풀어볼 텐데, 1편과 2편에 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 2편에서 뭔가 내가 바운스적으로 투포를 좀 느끼시고, 핑거링을 좀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재미를 붙이셨다면은 3번 아마 더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윙 연습을 하는 거는 뭐 사실상 이제 이 스윙이라는 장르를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가요나 팝 연주할 때도 다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놓으시면은 지루한 연습이 아니라 뭔가 내가 많이 발전해 나간다라는 느낌의 교재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윙을 연습을 할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셔플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셔플은 딴따딴따딴 앞에 강이 붙고, 스윙은 두다두다다의 뒤에 강이 붙기 때문에 그거를 차이점을 꼭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편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스윙 리듬이죠. 자, 원, 투, 원, 투.